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, 안 올 것 같은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. 하여튼 너무 고맙습니다. 우리 어젯밤에 무슨 꿈 꾸셨나요? 잠은 잘 주무셨어요? 뭐 잠을 잘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설치고 일찍 깼습니다. 예, 오늘 뭐 뭔가 저녁에 대한 설레임 그런 것보다 그간에 같이 했던 이제 부대 사람들과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 그리고 인사하는 시간이 아무리 해도 뭔가 계속 아쉽고 짧은 것 같아서 그런 아쉬움에 굉장히 조금 잘 못 잤던 것 같습니다. 그 원래 바이킹도 잘 못하셨는데 네. 특전사가 되셨어요. 네. 군생활 어떤 점이 제일 힘들었고 어떤 점이 제일 좋았나요? 그 하나씩만 얘기해 주시면. 정말 처음에 특전사 이제 배치가 났을 때 굉장히 놀라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막상 오니까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우리 부대 신조답게 모든 게 다 즐겁고 감사하고 아주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즐거움을 찾는 방법을 깨우친 것 같습니다. 예. 언제부터 시간이 안 가던가요? 네? 언제부터 시간이 안 가던가요? 시간은 한 100일이 지나고 나서 100일이 이제 깨지고 나서부터는 시간이 너무 안 가고 마지막 이제 한 48시간 카운트다운이 들어가면서부터는 굉장히 시간이 더디게 갔던 것 같습니다. 오늘 이렇게 많은 팬들이 올 거라고 예상하셨어요? 한편으로는 이렇게 와주셔서 축하받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도 했는데 이게 또 새벽부터 추운 날씨에 이렇게 여러분들 기다리시고 이렇게 플랜카드부터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시는 거를 부대 안에서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아, 참 마음도 안쓰럽고 추운데 이제 진짜 감기 걸리시지 않았나 하여튼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. 이렇게 해외에서도 또 많이 오셨다고 들었는데 축하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이제 오랜만에 복귀하시는데 가장 걱정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? 뭐 군을 너무 사랑하게 돼서 이제 군기가 좀 빨리 빠져야지 연예인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아직도 휴가 나가도 7시 반이면 자꾸 눈이 떠지고 예,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질문 하나만 하고 예. 아 예. 그
사회 나와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 하나만 얘기해 주시고 그 시청자나 팬들한테 한 말씀 해 주세요. 네. 딱히 복무 중에는 전역을 하면 뭘 하고 싶다, 전역을 하면 이렇게 될 것 같다, 수많은 상상과 설레임 속에서 생활을 했는데 막상 전역을 할 때가 되고 전역을 하다 보니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. 예. 지금 이 순간에 전역증을 받고 예비역 마크를 달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뭔가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. 집에 가서 부모님과 좀 인사를 나누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 전역한 게 좀 실감이 날 것 같은데 아무튼 1년 9개월 동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또 성원 속에서 제가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군복무를 마칠 수 있게 됐고 1년 9개월 동안 정말 많은 에너지를 모아서 나온 것 같습니다. 좋은 기운을 특전사에서 받았고 그 에너지로 그 배움으로 여러분들께 빠른 시간 내에 인사드리고 또 열심히 일할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와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이승기 나오기 전에 뭐 이승기 말뚝설부터 전역을 하지 않는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그만큼 기다려주셨다는 거에 감사드리고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열심히 준비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저희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하고 기자님들은 조금 빠지시고 이제 팬들하고 시간 좀 가지겠습니다. 이런 시간에도 이렇게 많은 기자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부대 근처는 늘 춥습니다. 근데 좀 추운 데도 불구하고 많이 와주셔서 인사드리고 제가 또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강결! 죄송한데 기자님들 이쪽으로 좀 나와주실게요.